어, 별이야. 아니, 니들 밥 먹고 있었구나. 야, 나도 한 그릇 가오. 네. 근데 저 가방은 뭐예요? 아, 저거. 나자 실버 타운 나왔다. 네? 아니, 어르신, 왜 갑자기 실버 타운을 나오셨어요? 아, 거기 나랑 안 맞아. 아유, 내가 그 방에만 들어가면 숨이 막혀서 그냥 못 살 것 같으니까. 어젯밤도 한숨도 못 잤어. 아, 나 저기 방 하나만 세 좀 줘. 할아버지, 진짜 여기서 같이 사시게요? 네. 싫어? 아유, 싫긴요. 아, 저흰 괜찮은데. 아, 뭐 그럼 됐어. 근데 신사님이 아시면 엄청 반대하실 것 같아서요. 그건 걱정 마. 아, 내가 열심히 하고 얘기해서 아무 문제 없게 할 테니까. 아, 맞다. 근데 지금 당장은 빈 방이 없는데요? 아, 그럼 뭐 나 저기 마루에서 자면 되지 뭐. 아이고, 그래도 그건 아니죠. 저기 대로가 찬성이랑 다시 한 방 쓰고 어르신은 원래 쓰시던 방에서 저랑 같이 불편하시더라도 지내요. 어? 아, 그래. 뭐 나는 말해. 뭐 이 집에서 살게만 해준다면 다 좋다. 엄마, 큰일 났어. 왜 또? 아침부터 무슨 일인데? 실버타운에서 전화가 왔는데 할아버지가 실버타운에서 못 살겠다고 나가셨대. 아, 뭐? 아니, 갑자기? 아, 그게 아침에 식사하려고 줄 서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새치기를 했나 봐.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분을 막 혼내셨대. 그러다가 싸움이 붙으셨나 봐. 그런다고 실버타운을 나오시면 어떡해. 아니, 지금 네 할아버지는 어디 계신 거야? 여기도 안 오시고? 대로시네 가시지 않았을까? 야, 안 되겠다. 내가 한번 전화해봐야지. 아버지, 어디세요? 저 안 그래도 내가 전화하려고 그랬었는데. 아, 실버타운에서 나오셨다면서요. 아,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? 나 지금 여기 대로네 집이야. 오늘부터 나 여기 새들어 살기로 했다. 네? 왜 거기 새들어 살아요? 아, 실버타운에 안 계실 거면 저희 집으로 오셔야죠. 아, 나는 여기가 좋아. 일단 제가 이따 모시러 갈게요. 만나서 얘기해요. 네. 할아버지 대로 씨네 집에 계시대지? 어. 오늘부터 그 집에 새들어 사신댄다. 뭐? 그 집에 새들어 사신다고? 아빠가 알면 어떻게 엄마? 내가 할아버지 만나서 어떻게든 설득해봐야겠어. 넌 오늘 촬영 있다며.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나가봐. 알았어.